지난 28일 팔라존 선수가 CBA 31번째 챔피언이 됐는데 리액션이 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있었나 싶었는데 2년 전 2021년에 PBA 챔피언이 되고 2년 동안 챔피언이 못 됐더라고요. 2년 만에 챔피언이 되어서 그렇게 조금 과한 리액션을 했던 것 같습니다. 팔라존 선수가 이 뒤돌리기를 쳐서 챔피언이 되었는데 저는 아직 이 뒤돌리기를 쳐보지 않았습니다. 쳐보지 않았는데 제 예상에 이거를 2분의 1 두께를 쳐도 득점이 가능하겠다 라고 처음에 예상을 했는데 어쩌면 여기서 키스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팔라존 선수는 조금 얇은 두께를 사용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혹시 정말 그런지. 키스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2분의 1 두께로 치면 빨간 공은 요렇게 올 텐데 키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치는 방법은 2분의 1보다 반드시 얇게 치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은데요. 3팁에 회전 다 주고 2분의 1 두께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실제로 키스가 있는지. 뭐야, 키스 없잖아. 이렇게 쳐도 될걸 왜 얇게 쳤을까요? 얇게 치기 위해서는 회전을 좀 억제해야 될 텐데 팔라존 선수가 친 것처럼 한번 쳐보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봐서는 회전을 많이 준 것처럼 보였는데 제 예상에는 3팁 정도의 회전을 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3팁 주고 8분의 3 정도 2분의 1보다 얇은 두께 겨냥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요렇게도 득점이 되네요. 희한하네. 3팁 회전 줄 거 다 주고 얇게 쳤는데 결코 길어지지 않네요. 재미있는 배치인 것 같습니다. 키스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 키스는 없었고 혹시 그 키스가 나는지 몇 번 더 쳐보겠습니다. 2분의 1 두께를 겨냥해서. 2분의 1 두께는 안 좋은데 역시 약간 위험했죠. 여기서 제 예상에 맞는 것 같습니다. 2분의 1 두께는 키스가 빠질지언정 약간 키스의 위험이 있다. 안전하게 치는 건 얇은 두께로 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배치가 옆돌리기도 칠 수가 있습니다. 20은 좀 그렇고 18 정도에 들어오면 되는데 옆돌리기도 편할 것 같은데 팔라존 선수 정도 되면 옆돌리기를 잘 칠 텐데 이걸 굳이 뒤돌리기를 쳤단 말이죠. 아마도 팔라존 선수는 옆돌리기가 좀 약한가? 20으로 들어가는 라인은 이것인데 이 정도로 보내면 될 것이니까 2시 2팁 2분의 1 부드럽게 쳐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재미인데 팔라존 선수는 옆돌리기보다는 뒤돌리기를 편하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상황에서 뒤돌리기를 쳤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팔라존 선수 축하하고요. 루피체넷 선수가 세트스코어 3대3에서 아깝게 졌는데 루피체넷 선수가 놓쳤던 배치, 안타까운 배치도 당구박사 앱에 수록하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쿠션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 제가 2016년부터 3쿠션을 치기 시작했으니까 얼마입니까 도대체? 6, 7, 8, 9, 10, 11, 12, 13 8년차 선배로서 조언을 하자면 똑같은 배치를 가지고 반복 연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치는 방식대로 쳐보는 게 중요하죠.
당구박사 스마트폰 앱에는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1억이라는 상금이 걸려있는 대회의 결승전에서 마지막으로 챔피언을 결정짓는 그 순간에 득점에 성공했던 가장 확률 높은 방법으로 시도해야만 하는 그 배치가 31개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연습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구에 흠뻑 빠져있는 분이라면 당구박사가 만든 스마트폰 당구교재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 현재 31,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다운로드해서 당구장에서 그런 거 가지고 연습하시면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실력 향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